맥도날드를 덜어보자. 아니, 이 정도면 거의 정메뉴 가까이 있지 않을까? 주문을 한번 받기도 하고. 오늘은 맥도날드를 한번 탈탈탈탈탈 털어볼게요. 문이 닫혔는데요? 어떡하지? 나를 거부했어! 저 오늘 바지가 없어서 이거 잠옷 같은 바지 입고 왔는데 어떡하나? 아, 나 바지 이렇게 입고 와서 입뺀 당했나봐. 맥도날드를 덜어보자. 야, 기다려. 이 정도면 거의 전메뉴 가까이 있지 않을까? 등간장어 18개.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스크롤 내리는 사람 처음 봐요. 여러분, 만 칼로리 챌린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. 한 끼로 충분해요. 그냥 안 펴. 왜 벌써 부르지? 뭘 하세요? 두 명이서 오신 거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냐고 하셔가지고 한 명이 먹을 건데 여러분. 아, 그렇게 말해야죠. 싫은 분 있다고 온다고. 밥 주세요, 밥!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오늘 맥도날드를 매진시키고자 왔고요. 주인님께 두 번이나 불려갔다 왔어요. 정말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거냐고. 조금 과잉 주문을 한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제일 기본 불고기 버거. 이거는 좀 그래요. 주먹만 해. 이거 주먹밥이야. 어? 역시 맥날은 불고기지. 다음은 치즈스틱. 근데 치즈스틱 그 다른 데서 나오는 그런 롱 치즈스틱인 줄 알았는데 이거 조그만 거였어. 너무 조금 시켰다. 이게 한 가닥에 거의 천 원꼴? 맛있네. 용서가 되는 맛입니다.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? 슈비버거. 새우 패티, 고기 패티인데 고기 패티가 거의 2분의 1이야. 불고기 버거랑 슈버거 같이 먹는 맛? 내가 싫어하는 쿼터 파운드 치즈. 그거 피클 맛. 이거 그거잖아. 그 맥날 챌린지 그때 진짜 조금 맛이 없었어요. 근데 여러분, 근데 맥도날드는 코로나 리필 안 돼요? KFC는 되던데. 이거는 맥치킨스 먹어볼게요. 치킨 너겟 햄버거 같은 느낌. 그 원래 그거 알죠? 저처럼 좀 약간 생각이 발달된 사람들은 친구들이랑 햄버거 가게 오면 감자튀김 같이 부은 다음에 야 같이 부어 먹자 이러고 감자튀김 먼저 집어 먹는 거. 중국집에선 탕수육부터 먹었어요. 그 다음 뭐 먹어볼까? 빙맥. 빙맥이 크지가 않아. 이거 약간 문제 있어. 빅맥이 아니라 스몰맥 해야 돼. 스몰맥.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. 원래 빅맥은 안 좋아해요. 상하이.
상하이 상하이 상하이. 맛있어. 이거 먹어봐야지.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.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어. 막 화장품처럼. 한번 보여줘도 돼요? 뭐요? 일반인 계산서랑 희밥님 계산서 비교해볼게요. 이게 희밥님 거, 이게 일반인 거. 맥너겟. 여기 맥너겟은 되게 제가 약간 맥도날드 불만이 많나 봐요. 안 촉촉해요. 꽝. 제가 드디어 신메뉴 리뷰입니다, 여러분. 19 해시 브라운으로 나왔다는데요. 뭐 그렇대요. 아, 설명을 다 하고 싶었으나 아는 정보가 없기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게 해시 브라운이 통통하게 있는 거 보이죠? 감자는 싸니까 감자는 두껍게 주시고 고기는 비싸니까 고기는 얇게. 저 이러다가 맥도날드한테 사형받는 거 아니겠죠? 이거 되게 맛있어. 감자. 저 솔직히 인정. 해시 브라운이 약간 신의 한 수네. 지금 몇 개 먹었을 때 어때요?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일곱 개 나왔으니까 절반 먹었다. 아니다, 여덟 개 먹었다. 여러분, 스윙랩은 솔직한, 이거 뭐야? 이거는 쪼꼬매요. 여러분, 이 뜻은 그만큼 햄버거 여기 맥도날드가 작다는 거예요. 제가 문제가 아니라 M사가 문제입니다. 오, 에그 불고기는 좀 맛있겠다. 약간 이거는 아침으로도 좋을 것 같네. 에그 있어서. 에그. 와, 이거 맛있다. 에그 불고기 강추. 이거는 맥치킨 모짜렐라. 어? 이거는 맥치킨 타이에 치즈튀기 있네요. 오, 이거 매운 소스인데? 이거 왜 맵지? 핫소스다. 배 좀 찾아. 이제 조금 미세하게. 이제 네 개밖에 안 남았다. 어떡해. 일곱. 나봐, 분명히 이게 커. 이거는 슈슈버거, 제가 제일 좋아하는. 슈비버거랑 불고기버거. 이거 다시 슈비. 내가 이거 두 개 시켰냐? 배 한 30%? 네. 여러분, 행복의 나라 맥도날드로 오세요. 그러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불고기 먹어. 불고기 먹으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.
안녕하세요. 자, 이렇게 오늘 여기 맥도날드 털기를 해봤는데요. 햄버거 스낵랩 포함 총 15개와 치즈스틱, 맥너겟까지 이렇게 먹어봤고요. 남은 감자튀김은 집에 가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겠습니다. 그리고 맥도날드 해시브라운버거 한번 신메뉴 나왔는데 드셔보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어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